첫 번째 이야기.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. 그 당시 저는 밤 11시 반쯤에 학원을 마치면 집까지 걸어서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운동삼아 걸어다니곤 했습니다. 그날은 하루 종일 전날 밤 가위에 눌리면서 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학원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차를 타는 사람이 없더군요. 전 하는 수 없이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. 가는 길에는 오일장이 서는 곳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몇몇 식당만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크게 들으며 빠르게 걷고 있던 그때 길 건너편 신호등 아래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. 자세히 보니 전날 밤 가위에 눌렸을 때 봤던 그 여자인 겁니다. 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. 그리고 그때 제 눈앞에 도마와 스텐 그릇, 식칼 같은 물건들이 마구 날아가는 겁니다. 너무 놀란 나머지 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.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둘러보니 옆에 있는 식당에서 어른들이 싸우고 있더군요. 어떤 아저씨가 마구 욕을 하면서 의자를 유리문에 던지는 바람에 유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그 파편이 마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. 제가 그 여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걸어갔더라면 전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손이 마구 떨리더군요. 그때 신호등에 서 있던 그 여자, 뭐였을까요? 제가 헛것을 본 거겠죠? 두 번째 이야기.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. 꿈에서 머리끈이 끊어진 게 너무 슬퍼서 펑펑 울다가 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이모 할머니께서 그 전화를 받으시더군요. 너희 엄마 전화 받을 정신 없다. 그러니까 끊어. 그런 할머니의 말씀에 꿈인데도 어찌나 서럽던지 펑펑 울다가 잠에서 깼습니다. 그런데 잠시 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. 할머니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와 동생들은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할머니 댁에 있었습니다. 우리들끼리만 집에 있다 보니까 괜히 무서워져서 다 같이 잠을 자려고 거실에 누웠는데 어디서 들어온 건지 웬 하얀 나비가 날아 들어온 겁니다. 나비는 동생들 이마에 한 번씩 앉더니 마지막에는 제 머리 위에서 한참 동안을 빙빙 돌다가 그렇게 날아갔습니다.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게 꿈같이 느껴지더군요. 그로부터 몇 년 후, 전 어머니에게서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외할머니 장례식장에 하얀 나비가 들어와서 평소에 가족들이 아팠던 곳에 잠깐씩 앉아있다 갔다는 겁니다. 그 나비는 농사일로 많이 아픈 삼촌의 어깨와 직업의 특성상 통증이 심한 아버지의 무릎 위에 한참 동안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. 가족들은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모든 생물들은 내쫓는 게 아니라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. 신기하게도 그 후로 모두 고질적으로 아팠던 곳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군요. 아버지의 무릎도 많이 좋아졌습니다. 나중에 어머니가 다니는 절에 계시는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머니께서 자식들 걱정에 나비의 모습으로 잠시 들렀다 가신 거라 합니다. 살아계셨다면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좋은 곳에도 많이 모시고 갈 텐데 아직도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고 참 보고 싶습니다.